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약 5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.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 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결과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.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